학교에 있으면 상당히 그 뭐를 해서 하냐 나온 날을 성모 마리아 그러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이제 나온 날을 님으로 한다니까 애인으로 한다니까 아주 트랩해지기 쉽니다. 그 먼저 내가 그지 거기 가서 이 갈락하다가 그 이상화 기념관에 가서 하락하다 그 후손도 있어가 내가 이 얘기를 보였는데 그 이상화가 실제 살아 있을 때 되게 바람둥이였어. 자기 부인 빼놔 놓고 다섯 명의 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. 아이고. 그 중에서도 그 처녀들 두 명이 막 이상화를 좋아해가지고 죽은 장례식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고 그 다음에 기녀 뭐 기생이라 케이디 그 당시에 그 세 사람과는 한 반 6개월 정도 동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마돈나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. 마돈나는 여 지금 실제 화자가 우리가 시를 쓸 때 화자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믿음, 신뢰를 가진 사람. 그래서 마돈나를 12번을 부르고 있어요. 12번. 만약에 성모 마리아란 말이 안, 해석을 안 하면 뭐 집에 있는 뭐 모든 장식물 다 버리고 몸만 얻느라 이 날이 새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가 정제돼요. 그 나머지는 이 연애시로 해석을 하면 연애할 때의 생각을 상상하면 됩니다. 그런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였으니까 밤이라는 것은 죽음, 재생의 공간이다. 낮이라는 것은 공포, 불안의 공간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이상이고 이 바선 시인께서 낭송하십니다. 이 다선 시인께서 도우면 네, 낭송은 아니고 낭독을 예, 예.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낭독하시겠습니다. 아, 우리가 나의 침실로 이상아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. 아 너도 먼덩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에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. 마돈나 오려무나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. 빨리 가자.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.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. 아 어느덧 첫 딱이 울고 묵개가 짓도다. 나의 아시여 너도 듣느냐.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.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. 마돈나 짧은 심지를 도우잡고 눈물로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.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야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도다. 마돈나 오너라 가자. 앞산 그림에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가까이 오도다. 아 행여나 누가 볼련지
가슴이 뛰누나.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. 마돈나 날이 쉐른다 빨리 오려무나. 사원의 새복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내 손이 내 목을 안아라. 우리도 이 방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. 마돈나 니구친과 도로움의 외나무 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리도 없느니. 아 바람이 불도다.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. 나의 아시여 내가 오느냐. 마돈나 가엾어라.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.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 내 몸에 피란 피 가슴에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 도다.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라. 갈 테면 우리가 가자. 끌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야.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가 알렴만.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얼른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.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.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.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고 하고 어둠 밤 물결도 사라지려는 도다.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내가 와야지.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. 유튜브에서 많이 낭송을 하고 있는데 이낯선 이름 기억하셨다가 구독해 주시고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